지난번 투입된 혈세만 100억 원. 이번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되는 선거죠.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불명예 퇴진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얘기입니다.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보수와 진보, 양 진영이 모두 단일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감은 분명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죠. 근데 어째 정치판 선거와 꼭 닮아 보입니다. 안명수 기자입니다.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서울교육감 보궐선거. 양진영은 조희연 전 교육감을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. 보수 측은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편 불명예 퇴진으로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초래한 조 전 교육감을 질타했습니다.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. 이거에 대해서 아무의 사과 말씀도 없었다. 학생 인권을 강조해서 이 교단의 교권은 떨어지고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이런 부작용이 컸습니다. 앞서 세 차례 선거에서 단일화가 무산돼 패배한 만큼 이번에는 후보 난립을 막자는 분위기가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. 진보 측은 조 전 교육감의 선고 다음 날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꾸렸고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엽니다. 일부 출마 예정자는 조 전 교육감의 교육관을 잇겠다는 선거 전략을 펼칠 걸로 알려졌습니다. 정말 이건 정치적인 사법살인 아닌가. 후보 경쟁력이 얼마나 있고 뭐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홍보가 될까. 이게 판세를 좌우하지 않을까. 양측 후보로는 정치권과 교육계 출신 등 많게는 수십 명이 출사표를 낼 걸로 예상됩니다. 선거 과열 조짐에 2006년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가 정책이 아닌 진영 싸움이 됐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. 엄청 큰 선거잖아요. 교육감 선거 같으면 끝나고 나서 뭐 선거가 뭐 낙선한 날짜 아니면 뭐 제대로 또 안 챙긴 날짜 그러면 뭐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시달리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.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로 이번 달 중하순에는 단일화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.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.